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 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제가 요즘 계속해서 태어난 날의 생일, 즉 일간 일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사주의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일간, 그러니까 경은 금의 기운인데 경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간략한 사주 형태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주 구성 자체가 여덟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난 날의 생일만 갖고 전체적인 모든 특징과 운세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어난 날의 일간과 일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만, 특징만 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큰 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태어난 날의 사주도 중요하지만 환경,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느 집안 출신인지,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어떤지, 또 학교는 어딜 다니고 뭐 이런 지역적인 특징이나 가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또 어떤 직장 동료 친구를 만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관상이나 이름, 또 살고 있는 집의 터의 기운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먼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주의 구성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연월일시가 있고요. 이래 보면 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태어난 날에 경자일, 예를 들어서 경은 금의 기운이고 자는 수의 기운인데, 이 경자일생이나 뭐 경인일생 이날 생일, 그 태어난 일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여섯 글자하고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심은 내가 태어난 날의 일간과 일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대운과 세운이 있는데,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위에 숫자는 5, 15, 25, 35에서 10년 단위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아래 세운은 22년은 이민년이고, 23년은 개미년, 24년은 갑진년, 을사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주는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다 보니까 10천간 12지지라고 하는데, 천간의 기운이 양간과 음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지가 12개다 보니까 양간이 6개가 나오고 음간이 또 역시 6개가 나와서 총 12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간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지지는 양은 양끼리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지장간이라고 있는데, 지장간이라는 것은 뭐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실 거고, 지장간을 모르시는 분은 이 지지 일지 밑에 숨어 있는 천간의 기운이다. 그래서 지지 밑에 간이, 천간이 숨어 있다 해서 지장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숙에는 무병갑이 있고요. 진숙에는 을계모, 그리고 오숙에는 병기정, 신숙에는 무임경, 그리고 술숙에는 신정모, 자숙에는 임계, 이렇게 해서 천간의 기운이 숨어 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6개 경인서부터 경자까지의 경금 일주에 대해서 한번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일이 경인일날 태어나신 분들의 특징과, 또한 만약에 사주에,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태어난 날의 일주, 일간 위에 다른 시주, 연주, 월주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뭐 재물이나 아니면 배우자 운이나 직업은 이런 게 설령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 속에 들어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거보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합이 돼서 기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삼합이라든지 육합, 방합 이런 식으로 기운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바뀔 때도 그 바뀐 기운이 만약에 재물이다 아니면 뭐 관성운이다 그러면 재물복이 있는 거고, 또 직업운이나 배우자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경인일에 태어나신 분들, 경금 같은 경우는 특성이 금의 기운이고, 금기 중에서도 강력한 기운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 물상으로 보면, 우리가 뭐 도끼로도 볼 수도 있고, 커다란 바위 덩어리, 굳고 단단한 거, 힘, 권력, 또 높은 사람, 대통령, 뭐 여러 가지로 힘과 권력을 쓸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 자리 일지에 인이 있다 하면 남성 입장에선 인은 편재가 되고요. 여성 입장에도 편재가 되는데 일단 육친으로 따지면 남성 입장에선 편재가 애인이나 여자, 물론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재가 없을 때는 그렇게 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아버지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지 속에 만약에 다른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편재가 되는데 배우자 자리가 여성 입장에 편재가 들어있다. 그럼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운이니까 일단 그래도 배우자 자리에 여성운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지만 여성 입장에는 배우자 자리에 편재가 들어있다. 그랬을 때는 아, 그러면 다른데 내가 관이 없다. 그러면 편재만 있고 관이 없으면 남편 운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장간을 보시면 알아요. 자, 지장간은 무병갑입니다. 그러면 이 무병갑은 무투는 편인 인성이 되고요. 병은 편간 관성이 됩니다. 갑은 편재 재성이 되는데 여성 입장에는 이인 속에 병화 편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편간이나 정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공이 배우자 자리에 편관과 편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배우자 운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재는 재물의 기운 중에서 정재보다는 다르게 횡재운이라든지 큰 돈, 뭐 투자했을 때 뜻하지 않는 수익, 횡재수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재물의 기운이 좀 강한 편이다. 그런데 이는 또 역마살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이 강한 배우자가 일 수도 있고, 물론 본인이 활동성이 강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고, 또 주말이라든지 평상시에 집에 있기보다는 나가자, 뭐 어디 여행 가자, 이런 배우자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지장간 모두 무병갑에서 양의 기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진일. 경진일은, 경진은 토생금이니까, 편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재와 상관이 들어있어요. 을계무.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는 경진일, 경진 개강살이긴 하지만 일단 을목이 들어서 정재운이 들어있다. 그래서 배우자 자리는 좋다. 더군다나 어쨌든 인성의 기운이기 때문에 머리도 좀 좋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성격이 개강살이다 보니까 지기 싫어하고 굉장히 좀 뻣뻣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고 상당히 좀 남성미가 있다. 그래서 친구나 주위 선후배 사이에 인기가 좀 있는 그런 사주다. 물론 여성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여성 입장에서도 약간 여성미보다는 좀 남성미 이런 게 조금 더 두각되고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군인이나 경찰, 국가 공무원, 판검사, 경찰, 판검사, 뭐 아니면 나쁜 쪽으로 가면 뭐 폭력배, 양아치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죠. 경인일생 같은 경우는 재물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 쪽, 영업 쪽, 장사 이런 쪽이 낫지만 경진일 같은 경우는 그런 쪽보다는 국가기관에 공무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또 연구직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경호일생, 경호는 지금 화기가 정관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편관도 있어요. 정인도 있고 이 경호일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금이 굉장히 뭐라 그러면 좀그 쓰덩어리라고 보면 밑에서 화극금에서 눌러주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운이 좋은 남자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공무원, 국가기관, 권력기관, 정치인 이런 쪽에 있는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런 남편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기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며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편관과 정관이 지상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인도 있고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자제력, 절제력 어떤 면 한편으로는 답답한 면 이런 걸다 골고루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성 같은 경우는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지만 남편 자리, 배우자 자리가 도화살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기가 있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자체가 은근히 숨겨놓은 숨겨놓은 왜냐면 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장간 속에 자기가 남편 위에도 또딴 남자 애인을 얼마든지 둘수 있는 그런 그러면서도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애교가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애교를 부릴 수 있고 여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신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중에서 갑인과 함께 가장 센 사주가 저는 경신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둘다 양의 기운이고요. 또한 지지에도 역시 비견인 신금을 아주 강력한 기운을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세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든지 여성 같은 경우도 남성스러운 성격이 있고 사회적인 활동 바깥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신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다친다든지 사고라든지 골절상 또 이런 게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러한 부분을 서두르지 말고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신이 또 있기 때문에 재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의리파예요. 의리파라는 게뭐 어떤 게 의리냐 이렇게 하면 뭐또 복잡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친구 좋아하고 또 리더십이 있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포용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한테 무슨 논쟁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지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어떤 때 보면 뭐 폭력성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주의 기운 자체는 강력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헤쳐나가는 뭐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대처 능력 이런 부분은 좋은데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남들과 불협화음이라든지 시비쟁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신금 자체는 지살과 역마살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성이라든지 움직임 또 운전 같은 거 어디 돌아다니는 거 여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배우자 자리는 좋지 못하다. 왜냐면 이게 지금 배우자 자리가 천간 지지가 다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럴 때는 좀 서로 배우자 자리에 맞서는 기운이 돼서 배우자 운은 좋지 않아서 집안의 가정적인 것보다는 바깥으로 도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그 점을 여러분께서 좀잘 인지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단점을 알게 된다고 하면 가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술, 개강살, 경술도 경진, 개강살처럼 좀센 편이긴 합니다. 물론 경신도 세는데 경금 자체가 약간 세긴 세요. 하지만 일단은 이거는 또 술토 속에 정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 나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좀 물러설 때 나갈 때 이런 걸잘 파악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경술일은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그게 막 절제를 못하고 폭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차이점이다. 하지만 사주 자체의 전체적인 기운은 조금 좀 술토 자체가 병화의 묘고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화개살도 있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 뭐 종교에 심취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나 신부, 스님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 좀 강한 부분이 있다. 자, 경자는 식신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주가 많고 또 도화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자일생들은 조금 식신 상관 같이 있으면서 이성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른 저기 일주에 비해서. 그래서 이성이 복잡하고 이성관계 그런 게좀 어렵고 뭐 만나더라도 오래 만나지 못하고 뭐 금방 헤어진다든지 서로 복잡한 관계에 연루될 수 있고 또한 배우자 자리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튼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다른 데까지 다른 시주나 연주 그 다음에 월주에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혼수가 좀 따르는 경향이 많고 물론 애교성이라든지
이성관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배우자로서는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부부관계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성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재주라든지 또그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 이성을 만나고 서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재주는 강하다. 그리고 말도 잘하고 애교도 있고 어쨌든 재주는 많은 사주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운 자체는 굉장히 냉한 사주이기 때문에 차갑고 좀 냉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혈액 순환기계 통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은 건강은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금 일주 6가지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나머지 사주의 전반적인 기운을 다 살펴봐야 자세하게 알수 있지만 태어난 날의 생일의 기운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